실전 부동산 고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분들 일주일 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모셔볼게요. 탑시크릿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형준 이사 그리고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요. 서울전화 02-2077-6357번 접수 받겠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최대로 활용해 보시고요. 2부는 먼저 전형준 이사와 출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2호선,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서 도보 6분,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9층 건물 내 9층 만나볼 거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3천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준 이사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시선 돌려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안에서 양평동 4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사님, 입지 여건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동 4가로 가고 있는데요. 양평동 4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9호선과 2호선이 지나가는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당산역 2호선 한 도보 한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양평동 4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바로 이제 한 60년대 여의도 개발 시작으로 70년대 뭐 동부 이춘동 개발, 80년대 압구정동 개발로 이어지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탁월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양평동 4가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저평가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공업 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평동 4가 하면 바로 업무타운과 적금세가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평동 4가는 바로 9호선과 2호선이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뭐 김포공항이나 마곡, 강남, 여의도는 20분 대 출퇴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시청이나 강화문까지도 20분 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양평동 입지면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양평동 4가는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업무타운이 당연히 접근성이 빠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평동 4가는 바로 인근에 뭐 대형 마트나 대형 백화점, 대형 병원이 바로 접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선유도 공원이 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가 아주 탄탄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양평동 4가 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저평가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한강변에 위치한 저평가된 준공업지를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지역입니다. 영등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요. 그 이유를 개발 호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포인트 챙겨주세요. 네, 영등포구 하면 이제 전체가 서울의 3도심으로서 개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서울의 2030 플랜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중에서 양평동 4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평동 4가는 바로 꿀뚝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문화, 관광, 예술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인 저평가된 중공업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양평동 4가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공업지로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4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 바로 양평동과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수동은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평동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저평가된 중공업
입지로서 앞으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 사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한 준공업 지역을 용적률 500% 상향 조수해서 개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준공업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양평 사가하면 바로 한강변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를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에서 다세대 주택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워낙 또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도심으로 승격된 영등포 이것만으로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개발이 일어날지 저희가 예상을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건물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한참 마무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물건은 이제 바로 2019년 5월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바로 거의 완벽하게 이제 다 완공된 다세주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물건은 총 9층 건물에 9층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로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앞에 선유도 공원이라는 공원 조망권까지 볼 수 있는 한강 조망권까지 볼 수 있는 바로 탁월한 청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큰 방 두 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아주 탁월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물건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구석뿐만 아니라 단열과 방음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본 물건은 바로 2호선과 9호선이 도보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고난 역세권이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층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님 가격 바로 들어볼게요. 네, 본 물건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분양가 분석해보시면 총 분양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해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5천만 원으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2천만 원으로 바로 2호선과 9호선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에서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지원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